아까 저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거짓말 아니요. 당신 뭐 때문에 거짓말 하요. 그래서 그럼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일단 한번 단전하고 그 거짓말로 해봤고 내가 어두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두운 얘기 아니 그거 없는데 그거 없는데 있다고 해서 어두운 얘기 못이 있나요? 내한테 내가 성질 급하고 다혈질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사기치는 그런 사람은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대상자가 누굽니까? 노무현이고 문재인입니다. 두 놈이 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상대해서 우통 벗었다 하면 좀 죽여주라. 좀 죽여주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아무 이득 없이 좀 죽여주라 하는 그런 진짜 정신병자지. 그래서 정신병자라고 했는 모양인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늘에서 저를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해서 근데 저는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깊은 동굴이라도 터널이 시작 들어간다면 나오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것도 뭐 하늘의 뜻이고 그것도 뭐 하늘의 뜻이고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막 모든 게 운명이다. 그래서 막 술로 술이 들이다 마시고 얼굴에 주독이 피어갖고 술꽃이 피어갖고 그런데 내가 알코올 중독인 줄은 알았거든.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알코올 중독 아니라니. 미국에 지난 6월 12일 날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술로 갔다가 내가 독한 술을 내가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한 잔을 먹어도 저 중국 술이 사고 그 아주 독합니다. 하락한 목구멍이 화끈화끈한 걸 먹는데 지금 지네파인데 미국에 가서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찾아보니까 내가 얼굴이 밝혔어요. 수염이 싹 빠져가고 그리고 제가 손도 달달 안 들어요. 이 손도 안 들고 그럼 알코올 중독자 아니라는 거예요. 저 도끼는 다 빠져버렸어요. 왜? 그걸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도 들어서서는 나오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되고 내가 그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맥락에서 6월 1일 날, 금년 6월 1일 날 첫 방송이 저 김 교수하고 내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내가 무슨 연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각본을 짜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쓰겠어요. 마이크도 오늘도 해가지고 막 10몇 분을 박현열을 문재인이 노무현을 뒤졌고 그러면 천번에 이 엉큼 안 했으면은 요 백세시대에 안 뒤졌겠지. 좋은 거 처먹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자살이 뒤졌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모든 그 금을 독차지해가지고 그거 돈을 갖다가 무차별로 뿌려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갖다가 지금 감옥에다가 처발라가고 그건 아까 저 우리 김 교수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이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그 원인 제목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부산시 남구 군현도 119-1번지 2002년 3월 1일 날 직경 60cm로 지하 안반층 16m를 뚫고 구멍을 안 뚫었다면 오늘 한국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 뭔가 저놈이 산발 따라지가 저 대통령이 될 줄하고 잔디가리 굴려가지고 온갖 관리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심지어 시내 가면 말이 팽개해가지고 막 떨어댑니다. 내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200억 석 줬다고. 200억 석을 대통령을 방해시키다가 오늘 저녁에 저끼리 파티를 했다고. 술이 혼자으로 먹었다고. 그런데 200억 석이니까 저것도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시험 미만이겠죠. 거기에서 한 보따리 주니까 아니 그러면 또 주는 놈 뭐야 아깝겠어. 돈 찾기도 같이 있는 이 전체 액수가 아까 우리 쪽에 저 300조라 1조는
옛날에 저 LA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명문 가정의 자제가 훌륭한 그 검찰 간부가 있어요. 얘한테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검찰에서 조사한 것만 320조랍니다. 320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서 강도는 누구느냐 하면은 첫 강도, 첫 강도, 남, 퍼스, 강도 퍼스들은 누구냐 하면 일본입니다.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누구느냐 하면은 미국은, 사전에, 의뢰 공장을 찾으러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비밀리에 의뢰 공장 찾는데 30년 세월을 보낸 사람이 미국 정부에서 그 CIA에서 그 리차드 노리스가 그걸 내한테 붙이준 놈이 누구느냐 하면은 김무승이라고 하는 그 호로 계좌석의 욕을 거른다는데 욕을 죄송합니다. 저 나쁜 새끼 그 부산의 그 새끼의 그 그만 그 저 양아치 같은 저 해비가 저 밀가리 회장이라고 하는데 조선 전직의 전담관이 거기 내가 존경하는 최치한 의원, 국회 오선 의원의, 큰 딸이 최양옥이라, 최양옥이의 남편이 김무성이 그 호로자식이고, 그 다음에, 최양옥이의 오빠가 미국 버클리 대학 나온 뉴욕에 있다 하더라, 워싱턴에 있다 하더라, 그 변호사, 미국 변호사, 최양이 그 사인이 다 돼가 있다. 리차드 로리스하고 전부 사인이 다 돼요. 그 문건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공개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 받은 장소가 누구냐면, 아까 말하는 김무승이 그 호러 새끼, 내가 저거 조건을 안 전해주겠습니다. 지 애니 조건. 그 애니 조건을 하면은 원색적인 인식 공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합니다. 그 기절 초봉 아닌데,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는 내가 했으면 안 돼. 그 김무성이 지역구에 구멍을 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이가 저 2년 중학교 경남중학교 2년 선배가 김무성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삽니다. 그 인터넷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챙겨갖고 한번 사진 찍힌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자 문제는 뭐냐? 저는 저 미국에 이제 처음 왔어요. 미국을 이리 올기라 하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나는 이 앞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 교수께서 내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요 한국에 한 10분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또 피박 쓸 우려가 있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왜? 다급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거든. 그 악마니까. 그래서 내가 급하게 미국으로 국경국이 바로 그냥 논술적으로 와주더라고. 제약이 나는 있는 줄 알았어. 왜? 공항에서 딱 당신은 못 나가요. 경찰이 좀 같이 갑시다. 나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부산에서 집회하는데 그 경장 문현동 그 거창근지 앞에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경찰들이 한 5, 6명 넘었어요. 그하고 나를 강제로 일행하려고 그랬지. 그 영장 보자. 나 죄 지은 게 없다. 그 영장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 왜? 우선에 폭탄 반을 나와가지고 막으라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사히 저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3시간 만에 바로 내가 왔지요. 그러면 지금 저는 몸에 쥐고 있는 돈을 내가 없어도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한 채, 아니고, 골든 릴리 오퍼레이션.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거는 바로 상품이 됩니다. 미국 땅덩어리 넓으니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요건은 요새 그 번역하는 사람 며칠만 달라고 덤비고, 맨날 밤 중으로 내가 출판하는 건 출판사만 났으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형 SUV의 메인스트림. 소렌토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SUV의 강인함에 미래지향적인 세련미를 더한 더 뉴 소렌토를 만나볼까요? 전면부는 시퀀셜 턴 시그널이 적용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입체감이 느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배치했어요. 과감한 비례로 디자인된 프론트 범퍼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더해 골드한 이미지를 완성했어요.
전면부와 조화를 이루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범퍼를 적용해 견고하고 역동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구현했어요. 실내를 볼까요?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수평으로 이어지는 에어벤트의 적용으로 와이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더 뉴 소렌토는 스마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해요. 향상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수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조선 민주주의 문대마국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윤이라고 하는 놈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3.0 간첩 총독 문재인이가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이거든, 사실. 실화거든. 그러면 저...